네, 계속해서 172페이지 무효행위 추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139조에 나와 있죠. 139조인데요. 법조문 먼저 보시면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갑하고 을이 한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라는 거죠. 무효인데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을 했답니다. 추인을 했다라고 해서 무효가 유효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유효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법조문에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 그렇죠? 새롭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새롭냐? 그때부터란 얘기입니다. 이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항상 우리는 관념적으로 그때부터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읽으셔야 되는 게 시험에 나오면 전형적으로 요말 대신 들어가는 게 소급하여 또는 처음부터 이런 얘기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을 현혹시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란 뜻입니다. 소급하여 처음부터 아니라고 요대로 같이 써놓으시고 요것도 하나 써놓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면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게 된다. 그래서 사례대로 나오면 이게 108조 통정호의 표시로 주로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가장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가장매매에 통정호의 표시 108조에 가장매매를 했어요. 가장매매 했으면 이거 무효잖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무효인데 그러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야 대금 줄래? 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에게 네가 그냥 대금 줄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때 얘가 대금을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유권 다 무효고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는 건데 갑이 어느 날 대금을 달라고 하니까 을이 대금을 줬다. 그럼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게 된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을 새롭게 다시 했다. 그래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추인하기 위해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172페이지 2번에 양쪽 가로 1번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는데 이 추인의 방식은 여기서 추인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금 줄래? 그랬더니 대금 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능한 거예요. 추인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명시, 묵시 다 가능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되고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그래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하지 않으면 추인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그 강행 규정이 존재하는 한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왜 추인이 불가능할까요? 원인이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효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든지 반사회적 법률행위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172페이지에 있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부터는 줄좀 쳐놓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행위죠.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는 추인한다라고 하는 게 유효로 되지 않는다. 즉 추인이 불가능하다요. 추인한다 그래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추인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추인할 수 없다요.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시험에 나오는 말은 추인할 수 없답니다. 왜? 원인이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가 무효인 법률행위가 새로운 법률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무효인 법률행위가 뭐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매매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금을 주고 받으면 그때 새로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판례 중에서는 두 번째 있는 판례 있어요. 예, 첫 번째 있는 판례는 명시적, 묵시적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있는 판례, 그거 좀 이제 보셔야 되는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잠깐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유효인 법률행위가
취소에 의해서 무효로 바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했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하고 나면 그냥 무효입니다. 더 이상 법률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효로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걸 추인하고 싶으면 그래요. 취소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무효인 행위잖아요. 추인하려면 무효인 행위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취소하기 전에는 바로 그냥 추인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할 건지 취소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인을 했으면 유효로 확정이 돼버립니다.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되죠. 그럼 취소하고 난 다음에 추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해야 된다.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무효인 행위로서 추인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판례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추인해라 그런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확인 문제가 하나 나오죠. 예, 확인 문제가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뭐죠? 원인이 종료될 수 없는 행위,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 없는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수 없어요. 무권 대리인의 법률 행위는 무효의 원인이 종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무권 대리, 예, 원인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다시 수여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반사회적 행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조건 기한, 이제 다음, 예, 우리 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임대차 계약, 통정 허위 표시 이거 전형적으로 나오면 추인이 나왔다. 그럼 이걸로 나오는 겁니다. 둘이 가장 매매요. 또는 가장 임대차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효행위 추인까지 봤고요. 뒤로 이제 몇 장을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우리 페이지가 뭐,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인데 165페이지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무효를 공부하는 순서는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시험에 주로 많이 나오는 거 그거 세 개예요. 요 세 개 가지고 하고,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어떤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가 한판 그림을 다 그려드릴 건데, 한 판에다 도식화 시켜드릴 건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실 거는요,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으면 소급해서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그래서 언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느냐? 유효가 되는 요건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무효로 확정되는 요건 한 세 가지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 학습 목적상 전부 다 설명은 할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좀 더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무조건 두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좀 공부 좀 하시고요. 자, 일단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갑하고 을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 계약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성립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전에 미리 관할관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토지를 귀속시켜서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은 실제 실소유자, 실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투기적 거래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진짜 토지가 필요한 사람이 토지를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사전에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 거래 형태가 사전에 허가받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거래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허가를 받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처음에 이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처음에 거기 있다가 지금 부동산 뭐 거래 실무에 관한 법률인가 어딘가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먼저 체결한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처벌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가액의 30%에 상당하는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1억짜리 거래하면 2년 동안 징역 가든지 아니면 3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든지. 근데 1억짜리 토지가 어디 있어요? 웬만하면 10억이죠. 그럼 2년 징역 가든지 아니면 3억에 상당하는 벌금을 받든지 결정해라. 이런 것까지 굉장히 엄청난 벌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통상적인 거래는 토지 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나면은 허가 받은 그 시점에서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쓴 거죠. 그러니까 거래 형태가 7월 1일 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7월 2일 날 허가 신청을 한 거죠. 그리고 7월 10일 날 허가가 났대요. 그럼 이때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이날 계약한 게 아니라 이날 계약한 것처럼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거죠. 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국민들을 범법자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장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거 뭐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토지를 귀속시키기 위함인데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까지 처벌할 필요 있느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소송을 해서 우리 판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이론이 어떻게 정립이 되냐면, 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지만 그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무효다.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효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다. 이런 무효를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계약이 성립했다,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로 전환될 수는 있다. 그러면 계약 자체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계약 자체의 효력은 무효지만,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이행기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토지거래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먼저 받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만 유동적 무효로 보는 거고,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지만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허가 절차에 협력 의무가 발생을 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법률 규정상 토지거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협력 의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 의무는 협력 의무를 근데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협력 의무도 계약상 의무는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는 의무래도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으니까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행 청구할 수 있죠? 이행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걸 소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소구할 수 있고, 또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 소구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엔 왜 소송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상 의무는 아니래도 계약 체결 전 단계 의무이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미리서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 있느냐, 손해배상 예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 전 단계 의무예요. 하지만 당사자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정도. 자, 요거 네 가지 정도 보시고, 다만 갑이 을한테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협력하지 않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난 이후에 제3자가 갑을 꼬시는 거죠. 뭐라고? 아, 이거 을한테 10억에 팔았어? 내가 12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갑이 머릿속에 이제 꿍꿍이를 돌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을한테 계약금을 받긴 받았지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느니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만 제대로 안 해서
불허가가 떨어지면 그냥 계약금 원금만 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뺀질뺀질 그리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갑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협력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를 딴 데 팔아먹으려고 지금 머릿속으로 꿍꿍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는 매수인 을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협력 청구권을 보전하겠다 그런 얘기죠.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대요. 처분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은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전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협력 의무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게 밑에 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는 좀 많이 들어간 거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내려면 이걸로 내는데 문제는 이거죠. 자, 그다음에요. 그러면 계약은 성립했고 협력 의무와 관련된 건 요거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대신 계약은 성립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죠. 유효가 되기 전까지는 이행할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단 얘기입니다. 이행할 의무가 없단 얘기는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잔대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중도금이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일단은 무효니까요. 아무런 협력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거지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또 여기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죠. 이행 의무가 없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청구할 중도금이나 잔금을 달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행사가 안 되니까 이 행위를 보존하기 위한 행위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해당 토지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현존하는 권리는 보존행위 할 수 있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아직 없는 거기 때문에 허가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이행의 의무도 없고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토지거래 허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 이것 자체는 사실은 뭡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계약이죠.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에요. 다만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약의 일반적 효력은 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첫 계약이 대가로 주기로 했다? 그럼 무효죠. 이게 무효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했다? 그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107조 내지 110조에 해당한다? 그럼 무효 내지는 취소를 주장해서 더 이상 협력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혹시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우리 계약법에서 공부하겠지만 본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계약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 계약 같은 거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는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계약입니다. 이게 원래는 다음 과정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했던 건데 계약금 계약을 배우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형평상 강의를 한 번으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됐다.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에요. 계약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유효입니다. 유효다라고 한다면 그럼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거든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하는 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엔 어떨 것이냐?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면 배액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으면 배액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이지 확정적 무효가 아니니까 계약금 계약의 효력이 유효라고 했죠.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이 확정적 무효가 되기 전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해제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된다. 허가를 받았대요. 허가를 득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이 됩니다. 또는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답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이래도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근데 소급해서는 없어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무효로 확정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는 거죠. 관할관청으로부터 두 가지 원인으로 불허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는 허가 요건의 불비다. 왜? 투기적 거래가 의심이 된다. 라고 해서 불허가가 확정이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잘못 신청했다. 서류를 보완을 요구하면서 불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고 서류를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불허가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배제 내지는 허가의 잠탈 목적의 계약이었다.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은 주로 나타나면 중간 생략 등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었다. 그럼 이거는 무효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여기에는 뭐도 따른다? 처벌도 따른다. 여기서 처벌은 뭐라 그랬죠? 예, 그래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매 대금의 30%에 상당하는 벌금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저기 있는 것들로, 저기 뭐야, 여기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거나 또는 103조, 104조 또는 107조, 110조에 따라서 무효 취소가 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럼 더 이상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없어진다. 요거죠. 네, 요거고요. 요거는 지금 예, 저희들 아마,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요구하시면요. 관리자들에게 요구하면 아마 강의 노트가, 필기 노트가 나갈 겁니다. 그 필기 노트. 거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되고 또 프린트로도 한 장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무효와 관련된 내용은 이걸로 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일은 한 번 더 정리할 거고요. 이거는 그대로 아마 여러분 공인중개사법 있죠? 2차 시험의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그대로 한번 배울 건데 거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는데 일단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한 목적이 뭐냐.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소유자에게 토지를 귀속시킴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을 꾀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이게 최초의 지정이 될 때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통상적인 거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을 나중에 했다고요. 근데 투기적 거래가 아니고 진짜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허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도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계약서를 다시 씁니다. 거짓말로 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가 됐고 그때 소송에 준 내용이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나중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자라고 하는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한 것까지
무효로 해서 처벌하는 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건 법률의 오남용 아니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사들도 맞다. 그래요. 허가를 받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것까지 처벌하진 않겠다. 하지만 허가 받기 전까지는 뭘로 보겠다? 무효로 보겠다. 근데 나중에 허가 받으면 뭐로? 유효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계약은 성립했다. 그런데 계약상 의무는 아니지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니까 처음부터 이 허가 절차 위반해서 허가를 못 받아서 계약이 무산되면 그때는 5천만 원 손해배상하자 또는 3천만 원 손해배상하자 1억 원 손해배상하자라고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다. 다만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고 또 쌍방 합의에 의해서 토지거래 허가 협력하기로 했으니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협력 청구권이 있고 그 협력 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과정에 보전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이쪽 부분하고 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무런 이행할 의무가 없다.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이행할 의무가 없어요. 중도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 잔금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없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없는 권리를 보존행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이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인데 그 계약에 특별 효력 발생 요건으로서 관할 관청에 허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허가 받기 전 상태에서 103조 104조에 해당하는 계약이었다 무효고요. 107조 내지 110조 비통 착사강에 해당하는 계약이었다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럼 계약금 계약은 본 계약과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 자체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은 유효다. 그러니까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 그때 돌려달라고 하는 거지만 미리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라고 한다면 계약금을 해약금을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방법은 배액을 상환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교부받은 자는 배액,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해지하는데 언제까지?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니까 토지거래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아무도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지만 허가 받고 난 다음에도 배액 상환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 세 가지, 그 다음에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겁니다.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 사례가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로 나온다. 요거죠? 요거 하고,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길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늘 한 문제씩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재작년인가요부터 공인중개사법으로 넘어가고 거기서 두 문제 내지 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민법에서 또 건드릴 이유는 없어요. 민법에서 건드리면 주로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걸 거예요. 요거 가지고 하는데 뭐 프린트는 제가 나눠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와 관련된 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몇 페이지를 넘기냐면요. 174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174페이지로 가면 법률행위 취소다 이렇게 나오죠. 법률행위 취소. 자, 취소도 우리 첫 시간에 취소인 법률관계는 일단은 성립을 했는데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하게 되면 소급 해소가 무효가 되는 걸 말씀을 드렸죠.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합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 성립해서 효력이 발생하다 취소권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누구나 취소하는 건 아니죠. 취소권자만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되느냐? 취소권자. 취소권자만이 언제? 제척기간 내에. 정해진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내에 해야 된다.
이 제척 기간은 그다지 길지 않다.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삼한십이에요. 이 추삼한십이 가끔 여러분 시험에는 취삼한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추삼한십, 취삼한십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요건 추삼한십, 추삼한십 간단하게 암기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틀리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민법이 어렵고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간단한 암기 사항까지 틀리면 진짜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취소도 가능하지만 뭐도 할 수 있어요? 추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와 추인을 나눠서 볼 겁니다. 그러면 취소와 추인을 나눠서 보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장 중요한 게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취소권자가 누구냐. 그리고 취소권자가 정해지면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의 취소의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취소의 방법. 취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죠. 그러니까 뭐 방법 상대방부터 정해놓죠. 취소권자가 누구에게 하느냐.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상대방에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취소의 방법. 취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요겁니다. 취소와 관련돼서는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라 그러죠? 추인이라고 하죠.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법률 규정으로 혹시 취소권자가 이상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법정 추인, 법으로 네가 추인할 의사는 없었지만 추인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법정 추인 6개의 행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6개의 행위. 그 다음에 또 취소권의 행사 기간이 지났다 그래요. 제척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쪽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들, 취소 방법. 이쪽에는 취소할 수 없는 사유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체적인 틀이 이겁니다. 요거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